20년 만에 찾은 어머니.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.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. 아, 못 고를 것 같아. 나라면은 그래도 가족들 품으로 가야지. 자식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? 말없이 담배만 계속 피우던 이용훈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. 내래 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그래도 어머니는 다 안 들고 있으니까 좋은데 가서 어떤 생각을 할지. 아, 엄마 너무 안타까우세요. 보고 싶을 건데. 근데 그렇다고 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는 못할 것 같아.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아예 마음을 비우신 것 같기도 해. 저 기자 동무, 내래 어머니에게 인사라도 남기고 싶습니다. 그때 어머니에게 남긴 실제 음성이야. 못 듣겠어요. 어머니, 대경훈이하여 나 장백에 왔다. 어머니 못 보고 가요. 내 불효 자식입니다, 어머니. 계속 또 가슴에 마음속 불효 속에 살게 해서 어머니, 어머니 장사하셔야 돼요. 좀 슬프. 그지. 네. 아, 열받는다. 왜 열이 받아? 이 상황이. 내 입장에서는 내 앞에 계신 분 달고 그냥 차 타고 나가면 되는데 도로 돌려보내는 거 아닙니까? 안타까운 거보다 속상하죠. 이용훈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. 이용훈 씨 그럼 가시오. 우리도 가겠습니다. 그래갖고 저희도 철수해서 한국으로 왔어요. 어려운 선택 가지고 거기까지 가셨는데.